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공지 영상에서는 저희 리키 채널 개편과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 및 문화생 모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마술로 유튜브 채널을 4년 동안 한다?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일들도 많았었고요. 마술이라는 단일 소재로 계속 콘텐츠를 주 3회씩 업로드하다 보니까 실수 고갈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지금은 주 3회인데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7, 8개월 정도 거의 1일 1영상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5개 이상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채널이 정말 팍 성장했지만 대신 제 안에 있는 마술을 그동안 쌓아왔었던 내공이 한 번에 팍 다 소멸되는 그런 느낌? 지금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 퀄리티가 개인적으로 늘 업로드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저희 팀원들끼리 늘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동안 일주일에 최소 영상을 두세 개씩 업로드하던 팀이다 보니까 영상을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종종 하게 되었어요. 마술 강의 영상을 업로드할 때 원작자를 저희가 최대한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그 마술들이 워낙 방대하고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업로드한 이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저희와 의도와 상관하지 않게 일단 먼저 저희가 올렸던 콘텐츠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원작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유튜브의 다른 콘텐츠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목과 썸네일들을 본래 콘텐츠에 비해 더 많이 과장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된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영상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궁금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그런 과장된 콘텐츠들이 아니라 실속 있고 마술을 가지고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좀 다뤄보고 싶어요. 콘텐츠 하나를 아무거나 그냥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지금 힘으로는 좀 부족했다라는 내 무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직원과 문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무래도 저희와 같이 이런 콘텐츠를 직접적인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서 마술에 대한 지식 좀 높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기획이랑 촬영, 편집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저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릴 거예요. 쑥쑥 밀어드립니다. 문화생은 마술사를 꿈꾸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프로마술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마술을 해본 경험이 없으셔도 전혀 무관해요. 처음 마술을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마술에 대한 열정과 꿈이 확실하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직원과 문화생 자세한 채용 공고는 그 커뮤니티와 그리고 더보기란에 확인해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채널 개편에 더불어 콘텐츠 개편은 그냥 이게 유지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쉰다기보다는 저희 매일매일 기획하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 촬영하고 그럴 거예요. 하루도 안 쉴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바뀔 리키 채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약 4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저희 리키 채널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잠깐 쉬었어도 가끔씩 와서 리키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구독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틈틈이 올라오는 추첨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새롭게 돌아올 리키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오면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는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